프라이빗 컨스트럭터와 싱글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개념은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제쳐놓았다가 다음에 몇 달 뒤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자, 클래스가 있고 싱글톤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싱글톤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는 뭐죠? 클래스는 붕어빵을 찍어내는 기계잖아요. 그죠? 틀이죠. 그 틀은 기본적으로 붕어빵을 쾅쾅쾅쾅 찍어내는 거예요. 그 찍어 나오는 것이 인스턴스가 되죠. 그죠? 그런데 어떤 클래스는 오직 하나의 인스턴스만 만들어요. 딱 하나만. 그것을 싱글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가 뭔지는 우리가 이어지는 앵귤러 수업에서 자세하게 또 보게 될 겁니다. 일단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이름을 싱글이라고 할게요. 외롭고 쓸쓸한 싱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테이틱으로 하고 인스턴스, 그죠? 인스턴스 데이터 타입이 재밌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바로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턴스의 데이터 타입은 당연히 싱글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니까 이 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찍어내는 거고, 그 모든 클래스, 다른 어떤 클래스에 뭐 다른 뭐 all 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면 이 클래스에서 만들어지는 인스턴스의 데이터 타입은, 그러니까 let에서 뭐 new instance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new에서 all로 만들어내는 거죠. all이라고 하는 이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클래스, 그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new instance 얘의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 얘는 all이에요. 그죠? 왜 그렇죠? 그게 우리 타입이잖아요. 타입스 넘는 거잖아요. 그죠? 히어로 1의 데이터 타입은 타입 히어로죠. 그 히어로 1은 이 타입 히어로의 인스턴스인 셈이에요. 여기서 개념이 발전해 나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인스턴스의 데이터 타입은 그 인스턴스를 만든 클래스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딱 이거는 일단 제쳐놓고, 그죠? 제쳐놓고 나중에 쓸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우지는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싱글이고 스테이틱의 인스턴스를 싱글이라고 했습니다. 자, 스테이틱이니까 뭐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어떤 클래스 프로퍼티가 되죠. 그죠? 그런데 컨스트럭트를 또 해요. 컨스트럭트인데 컨스트럭트에 뭘로 할까요? 뭐 흔하게 하는 게 public name string. 그래서 그 외에 뭐 들어갔던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름만 가지고 있는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간단해요. 지금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하느냐니까 let 해서 single 나도 single 1이라고 하는 싱글이에요. 얘를 new single 이렇게 하면은 딱 떨어져 나올 텐데, 뭐가 잘못됐죠? 뭐 잘못됐나요? 여기에 파라미터가 하나 주어졌는데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expect the one argument but 가짜로 되어있죠. 그죠? 좀 여기다 하나 줍시다. 뭘 주느냐 하니까 뭘로 할까요? 이번에는 cat girl로 할게요. cat girl 하면은 제 싱글 1의 네임은 cat girl이 된 셈입니다. 그러면 cat 로그 할게요. 로그 캣걸 아니다 싱글 원이었죠. 그죠? 싱글 원의 네임 파블릭이니까 그죠? 콘솔 하면은 뭐가 나오겠죠. 콘솔에서 보니까 짠 하고 캣걸이 딱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크게 다른 게 없죠.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어떤 게 이제 문제되느냐니까, 만약에 컨스트럭트를 프라이빗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왜냐니까 프라이빗이니까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만드느냐는 거죠. 프라이빗은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죠. 내부에서 누군가가 컨스트럭트에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et instance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게요. get instance 라고 하나의
메소드를 만드는 거죠. 메소드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들어갑니다. if 만약에 인스턴스 그죠? 싱글의 인스턴스 if state이잖아요. if state 인스턴스를 내가 접근하려면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죠? 싱글 점 인스턴스로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싱글 점 인스턴스 디스가 아니에요. 디스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state가 얘는 클래스에 딸려 있는 거지 인스턴스에 인스턴스와는 무관한 녀석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싱글 점 인스턴스가 만약에 없으면은 이렇게 없으면은 그때 하나 만들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니까 이 싱글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죠. 그렇죠? 맞네. 싱글이네. 싱글의 인스턴스. 그렇죠? 에다가 뭘 담느냐 하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다 값을 할당하는 게 뭘 만드냐 하니까 이걸 할당하는 거죠. new 해서 new 싱글. 그렇죠? 싱글 하고 여기 뭔가 데이터를 줘야 되겠죠. 데이터는 뭘로 할까요? 원더우먼.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거 여기서는 에러 메시지가 안 떠요. 왜냐니까 이게 프라이빗이긴 하지만은 얘에 접근하는 것이 여기 블록 내부잖아요. 블록 내부에 있으니까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래서 만약 싱글 여기 인스턴스의 값이 없다면은 비어 있다면은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채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다 채우는데 이것은 this.instance가 아니라 클래스 이름을 앞에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property name을 적어주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거는 클래스 property거든요. instance property가 아니라. 그죠? static은 means class property. not instance property. 인스턴스에 달라붙는 인스턴스가 가져가는 그런 프로퍼티가 아니라 클래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은 어떤 거죠? 그래서 뭐 name이라고 해서 age, number 이렇게 해준 거죠. 이 경우 age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인스턴스 프로퍼티예요. 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내는 인스턴스에 할당되는 그런 말이죠. 얘가. 그래서 나중에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인스턴스가 이 age를 불러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private을 만들어버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이것은 지워놓겠습니다. single one 이런 것도 없으니까 필요 없죠. 이거는 아예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return도 해줘야겠네. return해서 싱글의 인스턴스를 return해라. 자, 그러면은 얘는 public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public이죠. 적어주나 안 적어주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싱글의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construct를 불러들이는 new가 아니라 이런 new 방식이 아니고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그죠? public get instance 얘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불러오는 방법은 어떻게 불러올 수 있나요? 얘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얘는 instance property니까 instance만 얘를 불러올 수 있는데 instance는 만들 수가 없죠. 따라서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 싱글의 instance를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construct가 private니까 이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get instance 얘를 호출하려고 하는데 get instance를 호출하게 되면 얘가 싱글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딱 리턴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인스턴스를 리턴해 주는데 get instance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스턴스가 있어야 되죠. 인스턴스가 없고 인스턴스를 만들려고 하니 인스턴스가 있어야 되는 달기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꼬리가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죠? 간단하죠. 스테이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new는 아예 안 되고 new는 싱글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스테이트에다가 get
인스턴스를 달아주게 되면 바로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다가 뭐 파라미터를 나중에 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면 싱글 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럼 하나의 싱글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고 싶어. 그러면 let 해서 싱글 2에 이번에 2 해서 똑같이 얘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리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기존에 있던 인스턴스 값 그대로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없으면은 지금 없다고 되잖아요. 없으면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여기다 값을 할당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리턴을 해주죠. 그런데 인스턴스가 있다. 있으면은 새로 만들질 않죠. 만들질 않고 그냥 있는 인스턴스를 리턴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변수를 갖다가 여기다가 수백 개를 만든다 하더라도 걔가 가져오는 인스턴스는 딱 하나.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딱 한 녀석이 계속해서 다른 변수들 부르는 누가 부르든 간에 걔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싱글톤의 개념입니다. 싱글톤을 이해하시려면 프라이빗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테이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진행했던 그런 개념들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싱글톤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싱글톤 어디에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이어서 그걸 할 거잖아요. 앵귤라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타입스크립트 공부를 다 하고 바로 앵귤라 프레임워크를 들어가게 됩니다. 앵귤라 프레임워크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싱글톤을 이용한 굉장히 많은 프로젝터들의 싱글톤을 이용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